할렐루야. 박수 소리가 작은데 큰 안대를 갈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까? 또 언제 해야 되나?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나? 동업을 해야 될까? 혼자 해야 될까? 아니면 직원들은 누구를 써야 될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아마 헬리팩스 교회도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야,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될까? 어느 위치에다가 교회를 설립해야 될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헬리팩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에 아마 주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될까?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 그 남쪽에 있는 유다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요, 이 갈릴리는 예, 이쪽 지역은 좀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 사람들보다 좀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좋았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돈보다 명예를 중요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좋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전통이 중요했지만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되게 어떻게 해요? 유연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어땠냐 보니까 자기들도 교회 생활, 회당을 매주 다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릴리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비즈니스 시작하는 지역이 이 가나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자라나신 나사렛과 가나는 그 가까운 곳이었는데 인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00명, 500명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각했던 곳은 가나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는 여기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예. 이 가버나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당시 인구는 2,000명이었지만은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곳이 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부터 예. 여기 가자부터 예. 가사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기 있는 가버나움에서 원래 사역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내 비즈니스의 방향이 바뀌고 때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비즈니스도
어떤 면에서 때 어머니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비즈니스는 엄마가 결혼식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돕다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비즈니스는요, 엄마가 결혼식에서 창피 안 당하도록 시작하면서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여기 옛날 시골에서 살아신 분들 그러죠. 결혼식 한 마을 결혼식 하면 어떡해요? 온 동네 아줌마들 몰려가지고 또 친척들 중에서 누가 그 중에서 동네에서 제일 좀 이렇게 음식 잘한다는 그분이 책임하여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죠. 음식을 쫙 준비하는데 그 동네 식구들이 다 보통 잔치집에 모입니다.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가나에서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참 그 당시에는 참 중요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힘들어도 어떡해요? 음식을 풍족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남아가지고 야, 잘 먹었다 이빨 쑤시고 가야지 어떻게? 아, 그 집 대접 잘 받았어. 그 집 좋은 집이야. 그래서 등골을 빼더라도 어떡해요? 잔치를 나가면 뻑적지근하게 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결혼식 여기 캐나다나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필요하면 몇 시간 합니까? 우리 결혼할 자매들 있나요? 형제들 몇 시간 하죠? 예, 뭐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 6시간? 예, 그렇게 길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 했습니다. 자, 마을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를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 결혼식하기 위해서 미리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놓고 예, 참 장가 보내기, 시집 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 작은 마을에서 포도주 구하기 쉬울까요? 포도주 살 돈이 과연 있을까? 야, 이것 때문에 우리 친척이, 친척 집안이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겠다. 아마 온갖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귀한 한인회가, 아, 죄송합니다. 여선교회가 음식을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교 담당하시는 분이, 음식 준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다가 아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음식이 모자라요. 그럼 어떨까요? 야, 사람들이 먹고 가면서 야, 여기는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렇게 적어, 다음부터 오나 보나 두고 보자 그럴까요? 내가 축복의 시간인데 음식 조금 모자라서 이거 참, 원래 음식 충분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와서 그랬었대. 아마 그런 것. 오늘 그 가운데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마리아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예수님, 뭐 아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자, 이 질문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마 아들인 예수님이 뭔가 좀 특별하니까 뭔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자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누군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 아마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알아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가진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 어른들도 비즈니스 하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에서 건강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이 고민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할 때에 거기서 비로소 놀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라, 고백하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답변합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뜬금없는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할 사역을 시작할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해야죠. 때와 장소가 아닌데 어떡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야기하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자. 오늘 주님은 비록 때가 아닐지라도 비록 그 장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해결책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해결책입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를 채우라 해야지 정상인데 물을 채우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하라 그럽니다. 자, 그런 이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뭔가에 알았어요. 뭔가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기 전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지신 분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이제 시작된 분들에게 그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업체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그랬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때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줬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으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넣어 씻어 나는 데 알지 못하여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연회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그동안 마을 잔치지를 돌아다니면서 결혼식 가서 술을 마셨는데 뭐라고요?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술 취하면 어떤 거?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 주는 게 정상이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best wine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적인 퀀터티적인 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양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물질과 우리의 삶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뭐가 채워진다고요? 우리 내면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해서 우리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채우심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건강적인, 그런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그 세내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세계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에서 예수님은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나, 왜 여기 시작했을까요? 가나 라는 그 지역의 단어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 같은 곳에서, 갈대와 같은 우리들 속에서, 그 갈대 같은 인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채워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김인환 목사님의 취임을 맞아서 헬리팩스 한인교회의 우리 교우들이 기쁨과 은혜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에 오늘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그리고 그 응답하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그리고 이 한인사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인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 비즈니스를 구원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취임하는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아버지 왕성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